소뚜껑 TV. 오늘은 돼지고기에 잡내를 제거해주는 계피가루와 설탕을 넣고 몸에 좋은 질과 편상황 버섯을 넣고 푹 삶아서 굴과 함께 보쌈을 먹어볼게요. 살뜰물과 돼지고기는 목살 부위를 준비했어요. 삶다 보면 재료들이 지저분해질 수 있어 주머니에 각종 재료를 넣고 삶을게요.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,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계시죠? 저는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삶은 물에 돼지고기가 잠길 듯이 넣고 재료를 같이 넣어줄게요. 오늘도 시간 관계상 소뚜껑으로 영상을 못 올리고 이렇게 주방에서 쉽고 편하게 만들도록 할게요. 소뚜껑을 사용 못하고 있어. 밖에서 비바람에 녹이 슬고 있어. 안타까운 심정이네요. 수육의 색깔과 짭조름한 맛을 위한 간장을 조금 넣도록 할게요. 어디 잘 삶아지고 있나 볼까요? 잘 삶아지고 있네요. 삶는 동안 싱싱한 굴을 해감하고 청양고추와 마늘을 준비했어요. 잘 삶아졌으니 먹기 좋게 쓱싹 썰어서 접시에 담아 볼게요. 고기가 부들부들한 게 삶면서 빨리 먹고 싶어 군침이 확 도네요. 이젠 슬슬 산속은 찬 바람이 불고 금방 눈이 올것 같아 복리 준비를 철저히 해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니 이곳저곳 손볼 곳이 많아 걱정이 되네요. 굴보쌈을 먹을 각종 채소들을 준비하니 한상 가득 푸짐하네요. 오늘도 이렇게 짧은 영상이지만 준비해서 올려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쌈 맛나게 하나 써서 잘 먹도록 할게요. 맛있어 보이시나요? 소뚜껑 TV.